내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내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반등을 보였습니다.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좀 달라진 건지, 아니면 또 단기적으로 그냥 반짝 상승한 건지, 어떻게 보고 내일 준비하고 계세요? 우선 지금 시장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설명이 지금 안 되는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오늘도 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수급적으로 기술적 매수가 들어왔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을 찾는 부분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 지금 현재 뭐그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의 금리 하락이 크겠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거거든요. 예상치 대비해서 많이 나왔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서 뭐 그전에 어떤 추정치가 많이 좀 낮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반응이 지금 현재 뭐 기관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좀 뜨겁게 들어오는 건데 원래 실적 그냥 평균적인 뭐 수치를 뭐 그래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실적이 뭐 크게 좋아지면서 간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펀더멘탈상으로 이제 시장을 설명하기는 지금 힘든 구간은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시장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계기로 그 전에 부족했었던 이 모멘텀에 그나마 하나둘씩 좀 생기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리고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주도주가 부재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뭐 메모리 쪽이나 이쪽에서의 그 드램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이 감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주주도 부상 가능성도 이제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먼저 선 대응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아직까지 매크로 지표가 가장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이 통화 정책 이 부분이 확인된 다음에 또 주도주가 부상이 된 이후에 들어 늦지 않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매매 관점을 후대한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뭐 불안한 상황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팩트인데,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반도체 주들이 좀 시장을 끌어줄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섹터나 업종을 좀 공략을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뭐 제조업 중심,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좀 크잖아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은 또 있어요. 예,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또 아시아 증시와 틀리게 어떤 그전에 수급적인 면, 그리고 테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접근보다도 저는 좀 음식료처럼 이좀 약간 경기 방어적 관점에서의 종목들을 뭐 매수하자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만약에 포트를 갖고 있을 때 일정 부분 이 음식료 업종이나 다른 뭐 통신 같은 경기 방어주를 좀 편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경기 방어주들이 좀그 뒤처져 있을 때 종목들을 담는 과정에서 이 음식료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음식료 업종도 지금은 뭐이 펀더멘탈적으로는 다른 제조업체들 대비해서는 매수하기가 굉장히 좀 편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원가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의 이 원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가격도 그렇고 실적에 대해서 그 변동 그 상관 계수가 높아졌던 부분이 하반기부터는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 뭐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의 뭐 OEM 업체들도 그렇지만은 해외에서의 수주 부분은 계속 좀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물론 이제 종목별로 틀리겠지만 전체적인
음식료 업종의 밸류도 다른 제조업체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에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별로 했을 때도 이 업종별로 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도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3분기부터는 이 대형주 중심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됐을 때는 음식료 업종 안에서 이 종목들을 선별하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 실적에 뒷받침되는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들 업종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굉장히 좋죠.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또 포트에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없으신 분들은 네. 음식료 업종을 좀 포함시켜 놓는 것이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내일 시초가에 그럼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알려주실까요? 농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뭐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모멘텀이 뚜렷한 게 이제 라면 관련된 그쵸.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라면 업종 안에서도 이제 삼양식품, 농심 뭐 이렇게 좀 많이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농심의 최근에 이 신라면 더 레드 그리고 이제 먹태깡이라고 해서 네.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신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펀드멘탈,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어떤 실적이 바로 지금 많이 잡히는 부분보다도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적인 면을 좀 많이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의 라면 그리고 어떤 이 스낵류에 대한 출고 가격이 이 여름 때 정도에 좀 낮아졌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신라면 더 레드나 이 먹태깡에 대한 신제품의 호조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만회하면서 이 가격 조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진이나 여러 가지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일정 수준 계속 유지가 되는 점이 저는 그래도 삼양식품보다는 이 농심에 대한 한 표를 더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법인 쪽은 미국 그 북미 쪽은 계속 판가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판가 인상으로 인한 어떤 그 수요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판가에 대한 부분의 마진은 특히 우리나라 내수보다도 해외 쪽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농심도 해외 이익 기여도 50%까지 올라왔거든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마진 부분은 기대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이제 470억 이상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추정치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농심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까요? 가격 전략도 알려주시죠. 우선 뭐 지난주 50만 원까지 신고가 터치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네. 저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어떤 좀 매수 구간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1차적으로 52만 원 말씀드리고 이 손절가는 42만 원 말씀드리는데요. 52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심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찬스다라는 의견 목표가 52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소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